와우. 아, 왕성한 활동은 아닌 것 같구나. 네, 야구 했을 때만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아, 몰입해서 살고 싶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때처럼 이렇게 아직도 근데 그 정도 몰입감은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살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. 근데 좀 허전하긴 허전해요. 그러다가 이제 야구 하시는 분들 만나서 야구 이야기 하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막 5-6시간 뭐 8시간씩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, 이 야구 할 때가 이야기할 때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선수들한테 돈을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제가 매드 윌리엄스한테 처음으로 돈을 빌렸어요. 얼마나? 레드풀. 네, 저 그거 아직도 기억.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. 이유는 뭐예요? 네? 이유는? 어, 그때 그냥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? 막 하고 있다가 윌리엄스가 왜 그러냐? 근데 아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.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처음이자 막. 그래서 기억하나? 갚았죠. 햄버거 같은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도 네, 잘 쓰고 고맙다고 그랬고 그래도 그 기억이 있어요.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설명을 근데 감독님 성향 자체가 끊고 매듭이 확실하신 분이었어요. 네,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서 정신들 바짝 차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또 외국 감독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뭔가 젊은 선수들도 그렇고 선수들이 아니란 플레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더 몸으로서 이렇게 보여. 예전에는 이게 통하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몸으로서 뭔가를 표현을 자기를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이.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. 네. 우선은 선수 보는 눈은 탁월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선수들이 이제 더 긴장해서 안에서 경쟁이 많이 있겠죠.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어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. 감독님한테 바라는 거 후배들을 이끌고 네네 바라는 거는 너무 예. 근데 바라는 거? 근데 잘하실 것 같아서 뭐 바라는 거라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고. 여기 이제 우리 있잖아요. 광주 기아 팬들이 너무 열성적인 확 끌어올랐다가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열성적인 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